tire looks so small with the lift.35인치, 35인치, 12.5, 그리고 17인치 wheel. 원래 순정이 18인치인데 17인치로 내렸어요. 사이드월이 더 많아서 오프로드 할 때 더 에어다운도 많이 할 수 있고 BFG all, KO2 All-Terrain으로 했어요. 네, All-Terrain으로 한 이유가 요 마크 때문에 그래요. 이게 머드 스노우, 이 스노우플레이크 마크인데 저 마크가 달린 All-Terrain 타이어는 아마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. BFG KO2하고 Falcon AT3W인가? 뭐 그 타이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Falcon은 다 백오더가 들어가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KO2로 했습니다. 저 마크가 뭐냐면은 눈하고 얼음이 있는 도로에서 체인을 안 껴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달려 제 경험상으로 로드트립 할 때도 그 빙판길에서도 아주 잘 달렸던 기억이 있어서 저걸로 했습니다. 그리고 왜 머드트레인으로 안 하고 얼트레인으로 했냐면 뭐 돌을 타고 막 진흙에 들어가고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90%는 다 하이웨이에서 달릴 예정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머드트레인보다 편해요. 더 가벼우니까 기름도 좀 더 덜 먹고 그리고 제가 그 캘리포니아 웨스코스트에 살잖아요. 여기는 머드가 거의 없어요. 대부분 사막 지역이고 뭐 그냥 얼트레인으로 했습니다. 네, 자세가 이제 좀 마음에 들게 나오네요. 이 토요타들이 큰 타이어를 달면 가장 문제가 타이어하고 이 바디 마운트하고 이렇게 닿아요. 타이어가 턴을 해가지고 끝까지 돌아가면 이 모서리가 살짝 닿거든요. 그래서 저거를 잘라내는 바디 마운트 잡이라고 그 잘라내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FCA도 했고 이세브로브로 가면은 저거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갔는데 살짝 닿아요. 아주 살짝. 아마 오프로드 가면 더 훨씬 많이 닿을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저것도 바디 마운트 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나 안 하고 싶었는데. 그리고 머드 플랩이 여기 보이니? 머드 플랩이 원래 여기가 이렇게 다 커버로 돼 있는 건데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클리어스가 나오게 잘라버렸어요. 머드 플랩 자체를 다 떼버리고 싶진 않고 왜냐면 이거를 아예 이 머드 플랩을 떼버리면은 이 문짝으로 여기 돌 튀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거를 남겨놓으려고 계획 중입니다. 그리고 이 픽업 트럭들은 스페어 타이어가 이 밑에 들어가죠. 그래서 트럭의 스페어 타이어는 베드 밑에 여기 쇠사슬 여기 보이는 저 쇠사슬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건데 35인치 타이어는 여기 안 맞아요. 그래가 근데 이제 맞게 하려면은 방법이 있는데 얘를 잘라내야 돼. 잘라내거나 드릴을 하든가 그러면 여기 맞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해보려고